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주제는 행렬 계산기입니다. 강의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로 보면 여기서 numpy는 머신러닝 스택 기반입니다. numpy에서 벡터, 매트릭스, 그리고 텐서는 머신러닝 연산 처리할 때 자주 쓰입니다. 행렬은 과학의 곳곳에서 쓰이고요. 예를 들면 1차 방정식, 미분 방정식, 행렬 미적분학, 전기자기학, 양자역학, 경제학,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보면 제스 나노 위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행렬 계산을 위해서 기본 설치를 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딥러닝 전에 그 인공지능 원 시리즈에서 그 다섯 번째 챕터에 VS 코드, 주피터, 그리고 파이썬, 그리고 C++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들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면 이거를 들으시면은 이제 VS 코드나 그다음에 주피터, 파이썬, 그리고 C++ 컴파일하는 방법까지 다 이제 섭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시청 한 후에 그리고 실습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행렬 계산을 이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좀 이야기 설치가 이제 기본이 돼야 그 행렬을 계산할 수 있는 이제 기본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이따가 실습할 건데요. 소스 코드를 이제 다운로드 하는데 이제 터미널에 가셔서 git 클론을 하고 이제 타이핑을 하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 V를 하는데요. 그리고 엔터를 치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 저희 GitHub에 가면 지금 보면 유즈 매트릭스 캘큘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 보고 따라 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제 이거를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패스워드는 우분투고요. 먼저 저희가 설치한 거를 먼저 삭제를 할게요. 패스워드는 우분투 git 그 다음에 clone 한칸 띄고 붙여넣기 이건 아니고 다시 웹브라우저에 가서 그 제슨 월드에 가서 그 다음에 리퍼지토리스 클릭하고 이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클릭해서 이제 이거 보고 이제 따라 해도 되고 그리고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눌러서 영문 V 키를
하면 이제 붙여넣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엔터를 합니다. 그러면 유저 매트릭스 캘큘레이터가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CD 명령을 해서요. 그 전에 LS로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CD 명령으로 이제 그 디렉토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LS로 이제 서치해 보면 지금 보면 나중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readme.md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 방법도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실행하는지.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이제 팝업 창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첫 번째를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트러스티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기에 클릭하고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시프트 리턴을 한 번씩 눌러줘요. 한 획마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이제 지금 실행 중에 있고요. 이제 별표시가 나올 때는 기다리고 있고요. 숫자가 넘어갈 때는 이제 다음 실행을 합니다. 이제 버전이 나왔고, 이제 하나의 행으로 일단 벡터를 만들고요. 이제 지금 별표시가 나왔잖아요. 별표 시가 나올 때는 기다리고, 숫자가 표시되면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표시됐고,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방금은 하나의 행으로 벡터를 만들었고, 다음에는 이제 하나의 열로 이제 벡터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행과 열의 차이는 행은 가로고 열은 세로인 거 아시죠? 그래서 Shift 엔터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하나의 열로 벡터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Shift 엔터 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이제 NumPy 배열의 클래스를 이제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권장하지는 않는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true로 나오고. 그리고 array는 이제 배열이 입력되면 이제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이제 false가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는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행렬을 만들기 전에는 여러분이 이제 numpy를 다음과 같이 import를 합니다. 파이썬은 이제 항상 라이브러리를 import를 하잖아요. import numpy as mp 하시고요. matrix equal mp.array.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시면 아래와 같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렬을 일단은 만들었고, 그리고 오브젝트를 해서 다음과 같이 하면은 또 이런 방식으로도 출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메카프 채워주는 배열을 만들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np.nt 하면은 이메카프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로 매트릭스 하면 이제 제로가 나오고, 그리고 np.once를 하게 되면 1이 나오고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0 행렬을 만들고 7을 이제 더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np.zeros에다가 3, 2, 그다음 플러스 7, 그다음에 7 매트릭스로 np.full 하고 3, 2, 7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린트가 돼요. 이제 다음은 희소 행렬인데요. 희소 행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는데, numpy는 이제 항상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np.array 이렇게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CSR 행렬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스파스 CSR 매트릭스 다음과 같이. 그러면 이 희소 행렬을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행렬을 만들고, 큰 행렬을 만들고, 그 다음 CS 행렬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 희소 행렬을 출력해줘요. 그 다음에 큰 희소 행렬을 출력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보통 이제 행렬이라는 이제 과목을 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알제브라 뭐라고 하냐, 대수학이라고. 보통 이제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 수학에 많이 배우거든요. 혹은 뭐 전자공학과도 배우고, 각 학과별로도 이제 행렬을 많이 배우잖아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제 일단은 손계산으로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손계산이 이제 할줄 안다, 그러면 이거를 쓰기를 추천하고요. 이제 numpy로도 파이썬으로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를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이런 시뮬레이션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이제 원소 선택인데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행벡터를 만들어요. 1, 2, 3, 4, 5, 6. 그 다음에 행렬을 만들고,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벡터 2를 해보면은 이제 다음 3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매트릭스 두 번째 행, 그리고 두 번째 열의 원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벡터에 있는 모든 원수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면. 콜론. 이제 여기서 콜론이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분의 이제 그 벡터에 있는 모든 원수를 선택해서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콜론에다가 3을 하면은 어레이 1, 2, 3이 출력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3 오른쪽에다가 콜론을 하면은 반대편에 있는 456, 456이 출력이 돼요,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1, 2, 3, 4, 5, 6. 그 다음에 마지막 원소로 선택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을 하면 6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매트릭스에다가 콜론 2에다가 쉼표 콜론하면 1, 2, 3, 4, 5, 6. 첫 번째 이제 두 개인가 모든 열을 이제 선택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건 이제 하나의 예를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012인데 1이 이제 선택이 안 되고 0과 1을 한게첫 번째가 세 번째 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0과 1, 그 다음에 2와 0의 위치의 원소를 선택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매트릭스 0, 2, 1, 0 하면은 이제 2, 7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매트릭스 각 원소의 비교 연산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5보다 작은 것들은 true, 큰 거는 false라고 나온다, 여러분. 이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불리한 마스크 배열을 사용하여 원소로 선택할 때도 다음과 같이 이제 하면은 매트릭스 마스크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행렬 정보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보면 먼저 import numpy import를 하시고 그 다음에 matrix equal np.array 1234567891011 행렬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matrix.shape을 하면은 이 shape이 나와요, 여러분. 행렬 정보가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3, 4가 삼행 사열 이런 정보가 나와요. 행렬의 크기가. 그 다음에 매트릭스 사이즈가 나오면 12. 쉽죠? 이거 3, 4, 10이니까 12가 맞잖아요. 그리고 차원의 수도 나오고요. 이 차원. 그래서 행렬의 정보도 확인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그 원소의 데이터 타입 확인도 가능하거든요. matrix.dtype을 하면은 그 매트릭스의 어떤 타입을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인티저 쓰고 있죠. 정수. 그 다음에 이제 원소 하나가 차지하는 이제 바이트 크기도 보면 아이템 사이즈를 하면은 나와요, 여러분. 이런 행렬 정보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배열 전체가 차지하는 바이트 크기를 알려면 matrix.mbyte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96바이트가 나와요, 여러분. 이 별표가 나올 때는 기다려 주는 게 좋고요. 숫자가 나오면 이제 Shift Enter를 눌러서 이제 진행해 줍니다. 다음은 이제 벡터와 연산 적용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행렬을 만들어 줄때 다음과 같이 np.array를 해서 1, 2, 3, 4, 5, 6, 7, 8, 9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100을 더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 add underbar 100 equal 그다음에 람다 i 콜론 i 플러스 100 그렇게 하다가 이제 벡터라이즈 애드 100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np 점 벡터라이즈 가로 열고 애드 100 그런 후에 이제 벡터라이즈 애드 언더바 100에서 매트릭스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연산이 돼요. 이게 이걸 이해하시나요? 보면 이게 각각 하나에다가 100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을 더하는 함수예요, 이렇게. 101, 102, 103. 그리고 다음은 이제 보면은 모든 원소에 100을 더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33 크기 행렬, 삼행삼렬 크기 행렬에 3 벡터를 더하면
일행 3렬 크기가 된 다음에 행을 따라 반복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연산 방법이 있고요. 보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최댓값, 최소값 찾기 방법인데요. numpy를 import하고 np로서 그다음에 matrix에서 equal np array 1, 2, 3, 4, 5, 6, 7, 8, 9 여기서 np.max 함수로 쓰게 되면 여기서 가장 큰게 뭐예요? 여기 9잖아요. 그럼 9가 출력이 돼요, 여러분. max 함수로. 그 다음에 min 함수, minimum 함수로 쓰게 되면 여기서 가장 작은 1이 나오겠죠, 여러분.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광열의 최대값을 찾는다. 그럼 다음과 같이 하게 되면 찾아져요. 지금 열 중에서 가장 큰게 어때요? 이거잖아요, 789. 그럼 789가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을 해줘요. 그리고 각 행에서 가장 최대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떤 게 가장 커요? 이게 큰가, 이게 큰가? 369잖아요? 그러면 Shift Enter 키를 누르면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전 예화하고 달리는 삼행일렬의 크기가 10벡터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예인데, 이제 10벡터이므로 이제 보드 캐스팅을 이용하여 각 행의 최대값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계산이 돼요. 처음에는 이제 numpy import하고 as np로, 그 다음에 matrix np array, 이제 다음과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np.min 하면은 이제 평균 함수잖아요. min 함수. 그러면은 이제 그 행렬의 평균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np.var 함수를 쓰면 여기에 행렬의 분산 값이 나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표준 편차를 알고 싶다 하면은 np.std 하면은 이제 표준 편차 그 행렬의 표준 편차를 나올 수 있고요. 다시 np.min에 그리고 matrix 쉼표 axis 0, 0을 하면은 각 열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죠. 147, 258, 369. 그 열의 평균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열 크기를 바꾸는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이 보면 돼요. 보면 우선 numpy import하고 43행렬을 만들어요, 여러분. 다음과 같이 4행 3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력 행렬로 크기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matrix reshape 함수를 쓰면 돼요. matrix.reshape 26 그러면 2행 6렬로 바뀝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이 이렇게 2행 6렬로 계산이 돼서 나왔고, 이거에 이제 매트릭스의 사이즈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나온다는 거. 아니면 여러분이 2,6,12 암산으로 해도 계산되고요. 그다음 매트릭 리쉐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매트릭스 리쉐입 12로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1, 2, 3, 4로 집으로 변형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메이트릴 류쉐임 마이너스 1을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리고 여기서 매트릭스 라바를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붙임들은. 그리고 이제 벡터나 이제 행렬을 전치 행렬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면 이제 행렬을 할때 보면 1, 2, 3, 4, 5, 6, 7, 8, 9. 이제 전치 행렬을 하려면은 그게 이제 이게 트랜스포즈의 약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매트릭스 점 대문자 T를 하면은 전치 행렬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제 전치 행렬을 구해줄 거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하면 이제 벡터를 전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행 벡터를 전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할수 있고요. 붙임은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 매트릭스 트랜스포즈도 대문자 T나 아니면 트랜스포즈 함수를 써도 똑같다는 거. 대문자 T나 트랜스포즈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 3, 2 행렬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보면 NP-Array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0, 2, 1 그리고 행렬 펼치기는 그 다음과 같이 np.array에서 1, 2, 3, 4, 5, 6, 7, 8, 9에서 플래튼 하시면 돼요. 플래튼 함수. 그러면 다음과 같이 촥 펼쳐집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2라고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리쉐입이 되고요. 똑같이 되고. 그리고 이제 벡터에서 지금 리쉐이프트 이퀄 매트릭스 리쉐입 함수를 해서 마이너스 1을 넣고 그다음 벡터 플래튼 해갖고 플래튼 함수로 쓰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 행렬에다 00 넣고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위치에 0과 0의 원소를 이제 바꾸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열의 보기는 이제 그 본번 배열의 변경 사항이 반영이 돼요, 여러분. 0행 0열에 지금 바뀌었죠? 지금 보면 여기가 1이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1이었던 게 마이너스 1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복사된 배열에는 이제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렬의 랭크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시고 매트릭스에다가 np.array 다음과 같이 이제 배열한 다음에 행렬의 랭크를 반환합니다. np. 그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 언더바 랭크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2가 나옵니다. 이제 numpy 0.18 버전에서는 이제 랭크 함수가 이제 삭제되었고요. 그다음 대신 엔딤 함수를 한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행렬식 계산 방법은 당연히 이제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시고 NP-Array 다음과 같이 한 다음에 여기서 그이 함수를 쓰게 되면 반환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행렬의 대각 원소를 추출해 볼게요, 여러분. 대각이 뭐냐면은 이제
이게 대각이거든요. 1, 4, 9. 다이애거널이라고 하거든요. 다이애거널 함수로 쓰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게 되면 다이애거널 라인의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때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이애거널 대각선 쪽에 데이터를 추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보면 반환대 배열을 변경하려면 이제 복사를 하셔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보시면 매트릭스 점 다이애거널 함수 카피 함수라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되고 여기서 1차원 배열이 이제 주어지면 2차원 대각 행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행렬의 대각 합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행렬을 만들고 여기서 매트릭스 점 트레이스를 하면은 대각 합산이 계산이 돼요, 여러분.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계산이 되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대각선 하나 위에 대각 원소의 합을 반환하는 방법도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렬의 이제 꽃이 뭐냐면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이거든요. 지금 보면 고유값이라고 나왔잖아요. 고유값이 이제 아이겐밸류고요. 그다음에 고유벡터가 아이겐벡터고 이제 행렬의 꽃이라고 보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파트이고요. 이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제 미분방정식 계산할 때도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여러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보면 numpy를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행렬을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eigenvalues, eigenvector 계산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np 이런 함수로 써서 여기서 eigenvalues를 하면은 eigenvalue가 나와요. 그냥 자동 계산돼서 바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eigenvectors라고 하면은 vectors가 계산이 되고요. 되게 편하게 계산하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접곱 계산도 있는데 이제 접곱 계산도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스칼라 AB는 여기는 생략을 할게요. 에러가 있어서. 그리고 행렬의 덥셈 뺄셈도 보시면 뭔 말이냐면 그 A 행렬과 A 매트릭스와 B 매트릭스를 더하는 방법은 np.add 함수로 쓰시면 돼요. np.add 가로 열고 매트릭스 A, 매트릭스 B 하게 되면 이 A 매트릭스와 B 매트릭스를 합해줍니다, 서로. 그러면은 이제 서로 합계산이 나오고 여러분이 만약에 A 매트릭스와 B 매트릭스를 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아래와 같이 서브트랙트 함수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서로 빼주고요. 그리고 두 행렬 같이 이런 연산도 위와 같이 똑같은 연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참고만 해주고요. 그리고 행렬 곱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서 np.dot 함수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행렬 곱셈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도 이런 방법도 두 행렬로 곱할 수가 있고, 혹은 이렇게 해서도 원소별 곱셈을 수행도 가능합니다. 엘리먼트별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랜덤 함수로 넣어서 그 변경할 수가 있어요. 원소값들을 서로 행렬의 원소값을 다음과 같이 랜덤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또 쉐입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역행렬을 해볼게요. 역행렬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np.array에서 1, 4, 2호를 넣고 여기서 여러분이 np. 점 요거에다가 여기 보면 이게 LINA LG잖아요. 이게 점 INV라면은 역이 되거든요. 인버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행렬이 돼요, 여러분. 다음과 같이 이제 행렬과 역행렬 곱하기 나오고 이거는 이제 부채문 이런 계산이 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수 생성하는 방법 보면 이제 random.seed 함수에다 0을 넣고 random.random3을 하면 이제 난수를 발생하고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디에 많이 쓰냐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판 차에 1, 0 정규 분포에서 세 개의 수를 뽑고 아니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로지스틱 분포에서 세 개의 수를 뽑을 때 이걸 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다음에 붙임은 일단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네, 저장하고.